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짜잔 유로메스틱스라는 친구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의 서식지는 바로 이집트인데요. 여러분들 이집트 생각하면은 바로 피라미드가 생각나죠? 자, 바로 이 친구들은 열대 우림이랑 사막 경계면에서 보통 서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은 모프라고 해서 발색이나 산지 그리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바로 유로메스티스 모로칸 모프입니다. 자, 모로칸 모프는요 몸 색깔이랑 꼬리 색깔이랑 워낙 달라요. 꼬리 색깔이 굉장히 연하고요, 자, 몸 색깔은 약간 짙은 색깔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짜리몽땅하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일 평범한 유로메스틱스 게리입니다. 자, 굉장히 베이비 사이즈라서 굉장히 귀엽고요. 지금 몸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제가 물로 살짝 씻어주었는데 배가 엄청 통통합니다. 자, 새끼들인데 이 친구들은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 야채만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육하는 난이도도 쉽고 해서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크죠? 바로 유로메스틱스 오셀라타입니다. 오셀라타. 자, 이 친구는 거의 준성체에서 성체급인데요, 등의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고 약간 푸르딩딩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오셀라타 모프입니다. 짜잔. 얼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공룡같이 생겼죠. 사육 환경이 어떻고 어떤 음식을 줘야 되는지 제가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띵띵 눌러주세요. 짜잔. 자, 여기 사육장은 바로 우리 유로메스틱스 우리 베이비들 사육장입니다. 자, 사실은 굉장히 많았는데 분양이 많이 가서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사육 환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여기 있는 줄 몰랐는데 여기 있었네요. 자, 이 친구는 바로 유로메스틱스 아까 보여드렸던 게리 있죠? 게리입니다. 자, 생김새가 굉장히 귀엽고요, 짜리몽땅해요. 근데 얘네들은 치컬이랑 애호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먹는 모습이 제일 귀엽습니다. 약간 싱쿵싱쿵 하는데 제가 밥도 먹이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친구도 게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꼬리 색깔이 달라요 했던 친구는 바로 모로칸 친구인데, 자, 여기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우선은 짜잔, 짜리몽땅한 친구. 실제로 보셔야 좀 차이점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채에서 수분을 섭취하고요, 성장 속도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이비를 입양하시면 성체까지 키우시는데 2-3년, 높게는 5년까지 걸립니다. 우선은 온도는요, 이집트에서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온 건조에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5도에서 높게는 40도까지 설정을 해주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사육 환경이 되셔야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도 굉장히 귀엽고 활동성도 좋고 먹성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좋은 장점은요 우리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냄새가 안 나고 먹이 공급이 굉장히 쉽다는 점이죠. 한번 먹이를 가지고 와서 한번 먹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영양제를 뿌린 열무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고픈 친구들은 바로 먹을 거예요. 야, 먹어봐. 야, 먹어봐. 아이고, 아이고, 먹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선은 떨림 현상은 좀 죄송합니다. 우리 애기가 먹는 모습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나 그랬어요. 자, 굉장히 귀엽죠? 자, 다른 친구들은 약이 소극적이어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난리 났어요. 저기서 아이 무서워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친구는 저기 안에 들어가 버렸고요. 어이구, 애기들이 진짜 엄청 잘 먹네요. 지금 오늘 우리 모로칸 친구가 처음 와가지고 아직 어리둥절한데요. 어이구, 왜 여기 왜 왔어? 에? 왜 왔어? 아이, 귀여워. 귀여우니까 애기들 다루는 말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귀엽죠? 수명도 10에서 20년 정도고 생명력이 강하고 사육이 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친구들입니다. 네, 그러면 성체를 보러 갈까요? 너 자세 왜 그러냐? 짠, 여기는 바로
우리 유로메스틱스 성채 사육장입니다. 자, 꽉 차죠? 유로메스틱스 게리입니다. 게리 모프.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늘 데려온 오셀라타. 오셀라타 모프입니다. 자,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보면 게리랑 오셀라타랑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육 방법은 베이비랑 성채랑 동일하고 먹이도 똑같고요. 나중에 산란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류인박스를 준비해서 산란을 받으면 되는데 그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제가 보여드린 건 유로메스틱스, 모르칸, 게리, 그다음에 오셀라타 이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나머지 세 가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디스파, 오네이트, 그리고 딱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유로메스틱스를 이렇게 컬렉션처럼 모아서 기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관리가 편하고 키우기 쉽다 보니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나중에 번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사육을 하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건지 더 정확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로도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아, 이집트에서 온 친구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